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유닛 17 분위기 신경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리딩 1. 자, once는 뭐 예전에 한 번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 자, pupil 학생들, 원래 제자들인데 학생들로 하면 돼요. 자, 학생들은 were within the building. 자, 건물 within 내부에 있었죠. 자, 그리고 rooms. rooms는 방들이니까 뭐 교실이면 되겠죠. 교실들은 were be full of 가득 차 있다. 자, 그 다음 흠 하면은 흥얼거리다. 자, 흥얼거리는 목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고, 자, through 우리 통해서 전치사죠. through the open window of the school room까지. 자,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서 학교에 나는 보았어. 자, head를 머리들이죠. 자, in concentration 집중되어 있는. 자, 그래서 집중되어 있다는 말은 머리들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뜻이에요. The majestic figure of the teacher인데, majestic 원래 장엄한인데 여기서는 의역해서 근엄한. 자, figure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는 모습. 자, 선생님의 모습을 나는 보았어. 자, 그래서 who는 선생님, 관계대명사 사람. 자, pass in and out 버전. 자, pass in and out은 뭐 시야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래서 비전, 시야. 자, mumbling은 시야. oops. 시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 mumbling은 웅얼거리다. 자, 그러면 우물거리다가 맞겠죠. 뭔가를 중얼중얼 하면서 something을. 자, over the head, 머리 위에인데 of attentive audience에. 자, attentive는 여기서는 집중하는. 자, 집중하는 관중. 그래서 집중하는 관중 집중하는 관중은 여기서 학생들이겠죠. 학생들한테 웅얼웅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different chant. chant는 원래 구호. 구호는 이거 아니고요, 한글로 구호죠. 자, 무언가 구호를, 자, 다른 구호들이 주어요. 자, broke out. 터져나왔다. 터져나오다. 어우, 잘 안 되네요, 오늘은. 죄송합니다. 터져나왔다. 자, 터져나왔는데, from different part of each building. 각각의 건물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따라하는 거죠. 자, sometimes. 가끔씩 끊고. 자, there was 유도부사 단수. 거기는 직접적인 singing. 노래가 있었는데, 저 컴퍼니도 주의하시고. 자, 컴퍼니는 수동의 뜻이죠, PP. 그래서 동반되는. 자, 앞에 나오는 이 노래가 동반했단 말, 동반되어졌다 수동으로 썼어요. By harmonium은 여기서는 풍금. 자, 풍금인 거 나와보면 옛날 우리나라 시 예전 시제의 학교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자, 그 다음 when the class was over 하면 수업이 끝났을 때, 자, 대인 학생들은, 자, came out 나왔어. in different group, 다른 그룹 속에서. 그래서 CJL GK 1번. 자, 그 다음 played 학생들은, 자, 게임을 했고, 그 다음 run ran run에서 두 번째 과거 ran race 경주를 했어. 자, they 그들 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학생들은, 자, spread 퍼져나갔는데, over the ground 땅에. 자, picking 분사구조죠. 그럼 주수면서, 현재분사 능동. 자, litter은 쓰레기를 주수면서. 그 다음 sweeping 또 분사구조, 쓸다. 자, 쓸면서. past는 길을. 자, clipping run. 자, clipping은 깎으면서, 잔디에서 깎다. 자, 닦다가 아니고 깎다. 깎다가 발음이 잘 인지가 안 되죠. 깎다. 까다. 자, 깎으면서 잔디에서, 자, 런도 잔디. 자, 그 다음 weeding. weeding은 원래 명사로 잡초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잡초 뽑다. 잡초 뽑으면서 분사구죠. 그 다음 flower bed 하면은 꽃의 bed니까 꽃밭. 꽃밭을. 꽃밭? 강남 스타일. 꽃밭. 꽃밭을. 자, 그래서 분사구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죠. 분사구조에 자, picking ing, sweeping ing, 그 다음 clipping ing, 마지막 end 뒤에 reading ing까지 병렬구조 주의하시고, 현재분사 앞에 나오는 학생들 수식해주는 현재분사의 능동의 뜻입니다. 자, they 또 그들 아니고 학생들이죠. 학생들은 roamed about. roam about은 돌아다니다. 자, 돌아다녔는데 여기도 horse. horse는 괭이. 자, 괭이죠. 괭이를 가지고. 자, 브룸스는 빗자루. 자, sticks 막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시제는, 자, 롬드에 1번에 과거 썼고 2번에 또 went 일치시켰죠. 자, 들어갔는데
The open workshop. 자, 열려 있는 뭐 작업장. 자, 작업장. 이거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지금 장소를 나타내니까 where로 뒤로에 받아주고 주어나 목적어 생략이 없는 완벽한 문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요법이니까 and there로 바꿨어도 돼요. 여기서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자, and there이란 말은 그 작업장에서 자, 학생들은 자, weave의 과거 형태 wove요. 짜다. 자, 짰는데 바스켓 바구니들을. 그 다음 또 시제일치 시켰죠. 1번 과거, 그 다음 2번 과거. 자, craved는 조각하다. 자, 조각했는데 어비 조그만 나무 쪽대기가 그리고 bamboo 대나무 를 조각했어. 뭐 시골 학교죠 딱 보니까. 그래서 주제는 알파고와 정리하고 윗글의 분위기는 라이블리한 노이즈가 답이었어요. 활기차고 시끄러운. 그래서 이 알파고에게 주제 정리 맡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의 활기찬 풍경.